다른 선수들에게 혹시 이 얘기를 좀 해준다면 김별림 같은 선수가 되려면 사실 김별림 네. 선수가 올라운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. 좀 다양하게 좀 특이하게 아. 네 본인다운 탁구를 하잖아요. 네 혹시 그런 걸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은 좀 네 김별림 같은 선수가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또? 저요. 네. 저 같은 선수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조금 개성이 강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네. 근데 뭐 잘한다 못한다보다는 근데 뭐랄까 저같이 쳐라 뭐 어떻게 해라라기보다 그냥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이제 주장을 좀 더 펼쳐라. 그냥 네. 누구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말고 그냥 네. 자기 감을 믿어라. 대신 연습을 많이 하면서 네. 네, 이런 얘기? 네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올라운드를 갖고 있는데요. 너무 똑같이 치잖아요. 근데 사실 본인만의 개성 있는 탁구들이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김별림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지 저런 어떤 선수들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본인만의 특성을 살린다면 네 좋은 또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바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네. 그런 게 쉽지 않은 게 그렇게 말해놓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증명해야 되는데 네, 증명해야 됩니다. 네, 김별림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. 앞으로 김별림 선수가 어떤 활약을 또 보여주고 또 어떻게 또 선수 생활을 이어갈 건지 개인적인 또 목표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왜 자꾸 쳐다보세요? 네. 네. 목표요. 개인적인 목표. 일단은 부상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이거 제일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재밌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제 네. 자신이 그냥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재밌게 하면은 또 보는 팬들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. 네, 앞으로 그런 모습 계속 기대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팀의 거의 맏언니 격이잖아요.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샵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나영이 없는데 분명히 마음으로 응원 많이 했을 거고 다 느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승 많이 하면서 같이 힘내 보아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. 네. 어찌됐든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개성을 살린 멋진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김별림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별림 선수 만나봤습니다. 아유,